공간 건물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범용 기타라는 말 들어보셨겠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주자에게 늘 평균 이상의 사운드를 제공해주는 이 범용 기타는 언제부터인가 무게성의 대명사처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의 장르라는 말이 무의미해지고 댄스와 메탈, 하드락과 재즈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딱 하나의 일렉 기타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어쩌면 이 범용 기타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100만 원대 범용 기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주제로 다양한 범용 기타의 사운드들을 들려드리고 그동안 모두가 가지고 있던 범용 기타에 대한 편견을 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은총 씨께서 다양한 브랜드의 범용 기타를 연주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기타들은 모두 할인가 기준으로 100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가격과 가격 대비 높은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기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바네즈에서 제작이 되는 AZ224F 할인가 기준으로 141만 7천 원. 샤벨에서 제작이 되는 프로모드 DK24HSS2PTCM 이름이 길어요. 할인가 기준으로 169만원. 네. 쉐트에서 제작이 되는 SD224AL 메이플 지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기타입니다. 179만원. 이 가격은 할인율에 따라서 아니면 가격 정책에 따라서 변경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타들의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연주해 주신 은총씨가 느낀 점과 제가 느낀 점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며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이 특집 이름 자체를 범용기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했지만은, 왠지 범용기타라는 말 자체는 좀, 뭐랄까, 분명히, 뭔가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희 기어타임즈에서 이름 붙였잖아요. 제가 기어타임즈에서 얘기했지만 뭐라고 하셨는데? TDC. TDC는 뭐죠? 타이거 드래곤 캐슬. 범용 성. 아. 타이거 드래곤 캐슬 TDC 특집.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러니까 범용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진짜 말 그대로 범. 뭐 이렇게 범국민적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사용하기가 좋다 해서 범용성이란 말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 말한 거는 이제 타이거 드래곤 캐슬이라고. 호랑이와 용.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부터 그런 범용기타라는 말이 생겼는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그냥 뭐 탐 앤더슨이었고 뭐 그냥 뭐 알바네즈였고 이랬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운드 기타 뭐 이런 그쵸. 느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세 기타가 다 기조가 다르고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우리가 뭐가 범용성의 끝판이고 이거는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사실. 그쵸. 그렇게 말하는 거 저도 그렇게 늘 말하지만 말하면서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범용 기타라는 말 자체, 아까 은총 씨가 올라운드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뭐랄까 이펙터랑 물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앰프랑 사용을 한다든지 클린 사운드를 쓴다든지 극강의 게인 아니면 크런치 사운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균 이상의 사운드를 항상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별명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슈퍼 스트랩 류들이 세션들한테 또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범용 기타라는 말보다는 뭔가 다른 말을 쓰고 싶은데 제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슈퍼 스트랫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제일 네. 맞는 표현인 근데 원래 같고. 실제로도 그 표현이잖아요. 아니면은 이 댓글로 한번 네. 재밌는 표현들 좋네요.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품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제 범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어보세요. 새로운 뭔가 기타에 한해서 정말 우리가 기타 범용 기타 이런 말 말고 이제 무슨 기타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유행을 시켜보죠. 유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네. 할 테니까 저희가 그게 채택되면 앞으로 무조건 그 단어만 쓰겠습니다. 범용 기타라는 말 절대 안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들 도움 주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길 바라면서 네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